사진이 사이에 밝혔습니다. 여러분, 소비자들 절대로 사지 말고 좋은 나무 사진 가장 좋아요.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대한목재 대제 공장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뭐 우리가 들어가보면 큰 나무 제재 많이 했거든요. 큰 나무 제재하는 단계까지 모든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잘 한번 보세요. 이 나무는 사벨이라는 나무예요. 사벨. 사벨 나무가 상당히 무늬목이거든요. 이거 지금 우주철로 만들어놓으면 상당히 멋있습니다. 사벨은 나무가 상당히 수준 높아요. 또 가격도 사실은 많이 비쌉니다. 비싸지만 우리는 원자재사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나갈 수 있거든요. 이 사벨 풀레가 보세요. 정말 크죠? 딱 100cm예요. 100cm 뭐 이거는 우드슬랩 딱 살기가 딱 좋은 나무. 딱 좋은 나무입니다. 이거는 주로 저 우리 저 업소용 많이 나가는 거 유송 소나무. 소나무가 상당히 굵은 나무. 이제 굵은 나무는 사실 잘 많이 드물어요. 이 나무는 우리는 지금 현재 저 한 업체에다 다 판매한 나무예요. 우리는 원자재 판매하는 회사거든요. 원자재 판매 회사이기 때문에 나무는 좋습니다. 나무 한번 들려보세요. 뉴질랜드 소나무라는 나무예요. 뉴질랜드 소나무. 소나무가 지금 큰 나무 제작에서 이제가 좀 쩔쩔한 나무입니다. 건조장을 합니다. 건조장.